이제 원불교가 소태산 박중민 대종사가 불법을 주체로 이제 세웠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그 대중들의 종교적 열망, 이런 거를 그 일원상의 진리를 상중한 그 법신불이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종교적 열망에 대처한 것인지 그 이야기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나 뭐 다른 부처하고 달라서 인격적인 요소가 완전히 탈각된 그런 부처님이거든요. 원래 일원상의 진리 그 자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통 유학, 특히 백민정 선생이 따로 논문도 쓰셨던데 19세기 영남의 유학자들, 기호파 유학자들하고 달라가지고 퇴계일에 그 이기론에 그거를 고수하면서 무의이화로 주제하는 뭐 상제 정도까지 인정하지만은 인격적인 요소는 여전히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도태산이 최재우 선생보다 수훈 선생보다 더 인격신을 부정하는 사상에 더 가까이 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유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불교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말하던 대중의 허기랄까? 인격신에 대한 갈망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채워줄까? 완전히 채워주는 길은 없다고 봐요. 지금 문명의 현 단계에서. 볼테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만약에 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을 발명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 사람의 일종의 그 재담이죠. 왜냐하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인격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뉴턴 이래 그 이신론이라고 있잖아요.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만들긴 만드셨는데 그 후에는 간섭 안 하신다. 이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잘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계신다 하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신을 발명했을 것이다 하는 말은 사실은 인격신 같은 그런 신은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넌지시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로서의 그 입장이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연구자들 중에서 포어바크니 뭐 이런 사람이 신이라는 게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발명한 어떤 개념이다, 존재다,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그 갈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원불교라고 해서 그걸 채워줄 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인격신의 불합리한 측면,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걸 사람들이 점점 깨달을수록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걸 찾게 될 텐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법신불을 얘기하면서 법신불 일원상을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은 법신불 그 자체가 곧 은혜다. 소위 사은이라고. 네 가지 은혜를 구체화하잖아요. 근데 그네 가지 따로따로 있는 은혜라기보다는 사실은 네 겹의 은혜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천지운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부모운도 있고 동포운도 있고 법률운도 있고 또 부모운을 잘 들여다보면은 천지운, 동포 법률이 또다 거기 따라오고 이제 이런 건데 은혜라는 거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물론 사람과 다른 중생들하고의 관계도 있지만은 완전히 뭐 이기의 작용만 있고 아무런 그 인간적인 온기가 없는 그런 세계관보다는 좀더 친근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말했어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인연 이런 것을 주목을 했고 그런 의미의 친밀감이나 유대감 그런 걸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원불교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이책그 종교 공부에서 재밌게 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3부의 원불교 초대석에 아마 방길튼 교무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모운을 설명하는 부분이요.
일원상의 그 자리, 깨달은 자의 안목에서 보면 우주 만유, 이 천지가 모두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무불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과거 전통적인 불교의 공개념을 이 은혜라는 개념으로 전개한 게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그큰 깨달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설명은 이런 선악의 분별심을 내려놓은 공의 경지, 공의 자리에서 보면 오히려 모든 선악의 가르침이 은혜로 드러난다라는 걸 정명교사, 반명교사의 지혜로 설명한 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고, 아, 이런 대목이 참 불교적이구나, 불법을 주체로 했구나, 원불교가 그런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결국 이제 선인도 악인도 모두 나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존재인 거죠. 참 선인이라면 좋겠지만 악인도 만나고, 나를 모욕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속에서 반면교사의 관계일 텐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의미의 다른 의미의 또 조력자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부모운을 설명하는 원불교의 설명이, 제가 또 유학 연구자니까 그 유학에서 강조했었던 인 개념,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인 그리고 예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인개념과 관련해서 보면요, 인이라는 거에 대한 참 번역이나 해석도 많지만, 뭐 측은지심, 공감, 동정심,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뭐 배려,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하지만, 단순히 뭘 만들어내고 낳는다, 이런 태어나게 한다, 이런 것보다 살게 해주려는 마음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살게 하고 나도 더불어 함께 살수 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북송시대 유학자들은 이런 마음 상태를 확연대공, 가장 넓고 확대된 큰 마음, 이런 거를 이제 확연대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의 마음이고, 나와 너를 이렇게 분간하고 편나누지 않고 상대도 살려주고 살수 있게 해주고 나도 살수 있게 해주는 마음, 그거를 이제 공심이라고 했고, 그게 가장 잘된 상태를 또 이제 만물일체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부모운을 설명할 때이 무자력자가 자기 자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모든 선악의 계기들을 이제 부모운으로 설명하는 게, 유학적인 어떤 가치와 또 닿아 있는 부분이 있구나. 어떤 존재를 살수 있게 해주려는 어떤 다양한 인연과 은혜들. 그리고 또 한편 법률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유학자들이 제도나 규범, 뭐또 관습도 이런 것도 다 중시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인간 문명과 문화를 구성하려는 그런 지혜, 이런 거에 이제 보고가 법률운이잖아요. 그것도 또 유학과 연계되는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부모님 얘기가 참 그게 들여다볼수록 그 의미가 나는 아주 깊다고 보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법률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원불교하고 유학하고 제일 닮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법률은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통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주신 그 법은 소중하고 한큰 은혜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가 넘어서야 하고 떠나야 할 그런 사바세계니까, 그 사바세계를 잘 다스리는 법률 같은 거, 또는 뭐 인도정의의 대도라고 원불교에서 말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대교나 이슬람은 하느님이 주신 율법은 굉장히 중시해요. 그것을 오히려 절대화해가지고 다른 성인들이 가르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수용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주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는 그 상당히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은, 슈바이츠 같은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은, 세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문물 제도나 이런 데서 큰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교회 만들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안 끝나니까 이제 바울은 교회를 만들었고,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와가지고 중세 문명의 어떤 기틀을 놓으면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그 법률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중시하게 되죠. 유교에서는 처음부터 사망오주 때부터 쭉그 성인들이 만들어 놓으신 문물 제도, 그리고 그 후에 공자 명자 이후로 발전시킨 이런 사상과 제도가
정말 우리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 핵심으로 보니까 거기서 법률인이 대단히 그렇죠. 예, 대단히 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법률인이라고 하면서 더 일반화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또 하나의 진전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공자나 맹자나 뭐 그 유학자들은 그들 나름들의 법률을 구현을 한 사람들이고 예수나 바울이나 아우구스투스나 디누스나 다 그들 나름의 법률을 베푼 분이고 히브리 성서나 예언자 무함마드도 다 그들 나름의 법률을 베푼 분이니까 일단 다 법률론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법률론이 어느 시대에 어떤 기여를 했고 지금 우리 시대 입장에서 뭐 어느 게 제일 원만한가 이거를 이제 좀 합리적으로 토론할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론하고 유학이 특히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원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얘기하면은 부모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먼저 유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에서는 효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차이나 제일 큰 차이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중요한 차이는 유교에서 효서상 같은 거는 윤리의 일부이고 예의 일부죠. 그 중요한 일부죠. 그런 가르침인데 원불교는 이런 상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저절로 그것이 곧 은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의 일부로서 부모를 깨닫게 된다는 거니까 거기서는 유교적이라기보다 불교적인 측면이 더 강해지고 어떤 점에서 이제 도교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 은혜요? 예, 부모 은혜. 유교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낳아준 뒤에 서로 참 예에 따라서 부모는 애들을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애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보훈하고 이런 그 윤리 문제로 또는 예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원불교에서는요 부모 중에서는 낳아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갖다 버리는 네. 부모도 있고. 아주 냉혹한 부모도 예,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동물적인 생명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은혜 첫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에서 이렇게 몸을 중시하고 몸의 수련을 강조하는 거하고 이제 양생. 예, 통하는 개념인데 정전에 나오는 부모 피은혜 종목의 첫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요즘 세상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 때 누가 나가 하려고 그랬냐 어? 그렇죠 그렇게 반항하죠 그렇게 준비 때 반항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따르면은 왜 나를 낳아줬냐 그 당신 책임이다 하고 묻는 나 자식 자체도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치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부모의 다는 아니지만은 부모의 첫 주먹이 그걸 한 거는 유교하고 조금 다른 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하고 통하는 거는 제일 비슷하면서도 들어가서 달라지는 거는 유교에서도 따지면은 내 부모 있고 내 부모 다음에는 또 네 분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있고 조상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 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네. 얼마나 그분들이 많은지 계산하기 어렵게 되지만은 원불교에서는 불교하고 마찬가지로 윤회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부모가 다시 태어나면서 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원래 내 조상이 아닌 사람도 전부 다 내 조상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점은 결국은 내가 자력이 없을 때 무자력할 때 나를 돌봐주신 은혜니까 그건 나를 낳아준 부모든 길러준 부모든 또는 가르쳐준 어른이든 세상에 자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보은이다 이렇게 이제 확대해 버리는데
유교에서도 물론 그런 개념이 있죠. 개념은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이게 저 불교나 불교에서는 이게 무한대로 확대가 되는 거고, 이걸 현대식으로 해석하면은 하나하나 무자력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보훈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분을 만나면은 그런 분을 도와드려야 되지만은, 그보다는 무자력한 자를 국가나 사회에서 돌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보훈행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동포, 부모 보훈인 동시에 동포 보훈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윤회설이 그러면 그게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막 그것도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윤회 문제는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지만, 그 원불교가 이제 불교를 불법으로 삼으니까 그 은혜 관념을 굉장히 무한대로 넓게 확장을 해서 사유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신유학자들도 이제 초기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송대 그 초기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신유학자들은 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부모 자식 관계의 효제, 그거는 인이라는 걸 실현하는 하나의 작은 방편이다. 그래서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의 영향이었고, 또 후대에 한참 이제 또 유학이 내려가면 어떤 신유학자들은 내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교와의 깊은 그 인연을 갖고 있는 원불교에서처럼 사실 부모 은을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해서 자력자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런 인연의 계기를 이렇게 폭넓게 사유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여쭙다 보니까, 원불교 그 최초 법어로 알려진 소태산 그 대종사의 초기 가르침, 최초의 설법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최초 설법의 내용을 보니까 마치 그 유학 경전인 대학에서처럼 수신제가 그 치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대학에 나오는 그런 유학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뿐만 아니라 치국 정도의 단위에 해당될 만한 그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 요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강자와 약자로 만나서 서로 진화 공생하는 요법이 무엇인가? 강자와 약자, 약자도 강자 될 수 있고 강자도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한 소태산 대종사 그 발언이 매우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와의 관계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논리와 또 어떻게 대비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 유교의 큰 공부죠, 대학. 그 프레임 속에서 수신의 요법, 제가 요법은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고 있고, 치국이 들어갈 자리에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방편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식민지인데, 뭐 식민지 조선 사람이 일본 제국을 다스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또 우리가 네. 조선을 독립하자고 내놓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짝 비튼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치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국이라는 건 원래 천자나 제후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군자, 사계급이 그 같이 거기 참여하는 건데, 그걸 더 일반화하는, 더 보편화하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치국 자리에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 들어간 게, 저는 이제 그게 참 소태산의 아주 독창적인 연무라고 보는데, 평천하 대목에 가서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근데 보면 어떻게. 사실 아니 그 다음이 치국 다음이 평천하라. 네. 평천하의 수위에서는 어떤 발언을 이제 소태산 대종사가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교모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자력자가 무자력자를 도울 때도 자력자의 위치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정확히 감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유교적 대학의 맥락의 평천하랑 좀 비슷한 그런 역할, 오히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치국,
원래 증거를 할때그 나라 국자는 천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왕이나 제후의 영역이고 평천하라 그러면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죠. 그렇죠. 예. 천자나 천자를 대신하는 주공 같은 분이 하는 거고, 심지어는 공자님 자신도 자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얻지 못했죠. 예, 예.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술이 부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럴 때 평천하고 제도를 만들고 예법을 만드는 작하는 일은 성인을 겸한 성왕만이 할 수 있었죠. 예, 왕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시대에는 그게 누구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분류지만은 지금 와서 평천하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역시 더 일반화했다랄까 보편화해가지고 천하를 이 세상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도적인 위치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저러한 걸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 평천하 개념을 민주화했다 그럴까? 나는 이제 그렇게 보이네요. 아, 갑자기 떠오른 어떤 표현이 유학자들도 뭐 고연무나 이런 명천 교책의 난세 때 중국의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군신공치라 그래서 군주 제왕이나 사대부들 막 이제 정치에 참여했는데 필부도 나라에 책임이 있다 하면서 이제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했던 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뭐 거의 실현은 안 됐었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이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구현이 돼서 일반 평민들, 대중들이 능력과 지혜를 갖추면 이런 지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예. 제시했는데 네. 그 제시한 길을 따라서 평천하가 되는 건 또 전혀 별 문제고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네. 특히 그 일제 시체에서 요원한 일이죠. 그런 그 영원한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그날 그날 또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뭐 이 원불교도 그렇고 서양의 근대사상도 그렇고 지도 계급이 따로 있고 피지도 계급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신분을 그렇게 갈라지는 건 아니고 누구나 경우에 따라서 지도인이 되는 건데 그때마다 지도인으로서 제할 일을 잘 하는 것이 평천하입니다.